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오늘 저 강원도 먼 곳에서 나는 회장님 한 분하고 교수님 한 분하고 산차 모았습니다. 예전에 유령밭인데 중투도 나오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중투는 안 보이고 유령은 조금 보이더만. 그리고 옆으로 계속 왔는데, 아이고, 난초가 또안 보입니다. 그래가 예전에 난이 좀 많이 자생한 대로 산을 넘어가지고 이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위치에 왔는데, 자, 한번 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산에도 이렇게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먼 곳에서 와가지고 하나 캐가시면 좋을 텐데. 한번 이쪽은 또 동남양 계곡 쪽입니다. 계곡 쪽인데 난초는 드문드문이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침 태양이 저 위에서 이렇게 비칩니다. 태양이 들어오는 장소에 난초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한파에 냉해를 입어가지고 그래도 이쪽은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거 하나 캐 가셔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눈 돌아가느라고 정신없어. 이렇게 많네. 교수님 옆으로 한번 가보시지. 저쪽으로? 예, 저쪽 앞쪽 옆으로. 예. 여기 너무 많아. 근데 약간 체육 스타일이네요, 여기가. 아, 그래. 자, 한번 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산에 갔더만은, 오늘 꽁치가지고, 아이고, 집에 있는 거를 잘 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안 종자 또 집에서 이래 틀어봅니다. 이렇게 뿌리는 좋은데, 요게 지금, 산채 그겁니다, 산채. 산채 생강건자님. 요거는 이제 썼고, 요거는, 이 밸브가 아주 살아있네, 요거는. 살아있고, 요래 데가 있습니다. 요거는 밑달리가지고, 두촉은 분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입변, 직엽성 입변에 산반이 들어가는 난초입니다. 자, 이런 난초들은, 꽃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밑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한쪽은 떼내야 되겠습니다. 밑달리지. 밑달리면은 계속 미치고 내려가기 때문에 자, 요거 한쪽 오늘 분주를 하고 또 요거는 원판 투구 3반 자복색입니다. 원판 투구에 3반이 들면서 꽃잎에 3반이 들면서 그 다음에 자복색이 살짝 깔립니다. 이건 산채 출발해서 이제 제가 한 두세 번 키우다가 오늘 두 분 내 촉자리가 하나 또 기안분한테 또 분주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라도 좀 더 잘 키우려고 지금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성주에서 산채된 거예요. 성주. 꽃은 제가 나중에 하나 올려두겠습니다. 굉장히 이 귀한 품종이지. 이제 자복색이만 좀 더 들어간다면 사예품짜리입니다. 사예품짜리. 원판에 자복색에 투구. 투구 귀하니까 굉장히 귀한 난초지. 엿도 잘 생기고 이랬는데 제가 조금 구석에 천대를 한 것 같습니다. 신경 써가지고 이런 옷에 산타니까 더 지금 좋은 종자들 잘 정식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꽁치고 강원도서 교수님 한 분하고 또 회장님 한 분하고 같이 산을 탔는데 오늘 꽁치 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난초라도 잘 키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분갈이를 몇 개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난초도 산반 멋지지. 이게 소심신화처럼 깨끗하게 올라오는 그런 산반입니다. 이 밭도 이제 고갈돼가지고 안 나오더라고. 오늘 교수님이 한번 가져가고 요거는 또 제가 종자로도 남겨뒀습니다. 요것도 같은 종류인데 신경을 못 써가지고 요 몰골이 열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종자는 일단 두 개가 있고 요거는 이제 입변인데 굉장히 이쁜 입변입니다. 참 이거 나올지 솔직히 한 60촉 정도 떴는데 지금 요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몇 분들 이런 거 찾아보면 요게 일단은 요것도 소심 신화처럼 그려 올라옵니다. 신화가 사이즈도 이쁘고 지금 이거는 좀 못 나은 건데 예쁜 건 완전 배처럼 이렇습니다. 이렇게 요게 눈에 띄 가지고 오늘 요것도 하나 분갈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잘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에 내가 맛집을 하나 소개해놨습니다. 뭐 광고 협찬 이런 거 전혀 없고 산 사람이 창령이나 합천이나 의령 쪽에 오시면 그 집에 들려가지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산 사람이 추천하는 맛집입니다. 집은 조금 허름한데 한번 드셔보면 반찬들도 맛있고 밑반찬도 그러고 어떤 국수가 찌겨져요. 국물이 끝내줘 미륵내가 안 납니다. 자, 마지막에 올려두겠습니다. 혹시 가시면 한번 합천이나 의령 창령 쪽 오시면 한번 들려가지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자, 항상 건강하시고 또 전란하십시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 언탁국수 집입니다. 혹시 지나가시면은 들려가지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산 사람이 추천하는 맛집입니다. 오늘 산에 갔다가 꽁치고요. 오늘 언탁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자, 여기 적포 쪽인데 굉장히 언탁국수 맛있게 하는 곳입니다. 다음에 혹시나 창령 쪽 오시면 꼭 요서 드시고 가십시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맛집입니다. 맛집. 자, 맛있게 드십시오. 네.